이제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건강식품이나 건강요리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소개하는 헤르젠 중탕기입니다. 홍삼 만들거나 다양한 원액들, 약탕 만들기가 가능하고요. 가볍게는 고구마 찌고 맥반석 계란 만들기에 무엇보다 저당밥 요리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건강 원액 요리와 무수분 요리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 분들과 저당밥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헤르젠 중탕기, 이름이 중탕기이지만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다양해요. 우선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저당밥이에요. 저당밥은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밥을 하면서 전분을 당질 물로 빼줘서 우리가 먹는 당을 줄여주는 원리예요. 저희 집에 당뇨인은 없지만 비만인이 있기도 해서 온 가족이 건강을 생각해서 저당으로 밥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너무 맛이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먹어야겠다 싶었는데요. 헤르젠으로 저당밥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밥맛이 괜찮았습니다. 밥을 하시기 전에 쌀을 조금 불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불린 쌀에 쌀이 잠길 정도만 물을 넣어주시고 뚜껑을 두 개 덮은 후에 저당밥 버튼을 누르시면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저당밥은 최대 4인에서 5인분 정도 요리 가능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직접 혈당을 측정해봤어요.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밥과 감태김 이렇게만 먹고 3시간 정도 혈당을 체크했는데요. 확실히 저당밥을 먹으니 혈당이 낮게 측정됩니다. 이제 식사량 줄일 필요 없고요. 동일한 밥을 드셔도 열량과 탄수화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당밥 요리만으로도 본전을 뽑는 제품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남편과 큰딸이 한 달 넘게 계속 기침을 달고 살아서 배와 도라지를 넣고 배도라지 원액을 만들어봤어요. 물 400ml에 배 한 개 반, 도라지 세 뿌리 정도를 넣고 원액 버튼만 눌러주었어요. 원액 만들기까지 하루 정도 소요되는데요. 24시간 내내 가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일정 온도 아래로 떨어질 때만 한 번씩 가열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맛있기도 하지만 아이들 기침이 잦아드는 걸 보면서 자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료만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라 수고스럽지도 않고요. 살짝 물 타서 주었더니 아이들도 맛있게 잘 마셔요. 양파즙도 만들었어요. 예전엔 양파즙 많이 사 먹었는데요. 이젠 사 먹지 않아도 되고 내 눈으로 건강하게 좋은 재료 넣어서 만들 수 있어서 좋네요. 양파는 워낙 건강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달여 먹으면 달콤한 주스처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고혈압을 낮춰주고 혈당도 조절해주면서 지방 분해, 혈액순환 개선되는 게 바로 양파즙의 효능이죠. 심지어 양파 겉껍질은 보통 생으로 먹기 어려운데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안쪽보다 300배나 더 많으므로 껍질이 사실 양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원액 달일 때 껍질째 즙을 내시면 그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양파 요리할 때 껍질을 모아두고 있답니다. 따로 저어주거나 불 조절하실 필요 없이 그냥 원액 버튼 누르시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500ml 정도 즙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물처럼 마시면 좋아요. 저는 따뜻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지만 시원하게 마셔도 달달하니 좋습니다. 평소에 건강 자신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건강에는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식이요법도 같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대추, 영지버섯, 감초 등 원하시는 한약재료 넣고 한약이나 영지차 만드시는 것도 헤르젠 있으면 너무 간편해요. 물과 재료만 넣고 약탕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헤르젠 중탕기가 쏠쏠하게 자주 사용될 때가 저당밥 말고 또 고구마와 맥반석 계란 만들 때예요. 계란은 물 없이 최대 20개까지 넣고 홍삼 버튼 누르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만 위아래를 섞어주시면 흰자가 쫀득한 갈색으로 맛있게 변하는 맥반석 계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둬도 너무 맛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고구마도 물 한 컵만 넣으셔서 요리 버튼 누르시면 맛있게 구워집니다. 요 요리를 넣는 냄비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통 주물 냄비라서 강한 원적외선을 발생시켜서 식재료를 효과적으로 데워주고요. 식재료에서 나온 수분이 또다시 맛을 담은 증기가 되어서 식재료가 더 맛있고 풍미있게 조리됩니다. 그래서 무수분 요리 최적이고요. 홍삼 숙성하거나 흑마늘 숙성이 너무 좋고요. 갈비찜, 삼계탕 요리에도 최적인 조리 도구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갈비찜을 했는데요.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요리 버튼만 눌렀어요. 저어주지 않아도 한 번에 정말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수육도, 호박죽, 야채죽도, 딸기잼 같은 각종 과일잼도 헤르젠 중탕기 하나로 버튼 하나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 않고 적당하고 디자인이 깔끔해요. 저는 요즘 헤르젠 중탄기를 부엌에 내놓고 사용하는데요. 숨기기 바쁜 못생긴 디자인과 색상이 아니라서 당당하게 내놓고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워낙 이런 약탄기들은 오래 다리고 요리하는 제품이지만 사용할 때 전기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24시간 조리하는 약탕도 24시간 내내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 온도가 맞춰지면 작동을 멈췄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시간의 가열 시간은 10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20대 때는 가볍게 때우는 걸 좋아하고 30대 때는 남편과 맛집 다니기 좋아했는데 이제 40대가 됐더니 점점 건강식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이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요리를 버튼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해주는 헤르젠이 있어서 저도 저희 가족들도 편하게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 함께 쓰고 같이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